여름방학을 맞아 신나고 즐겁게 보낼 방학 계획들 세우고 계실 텐데요. 무더운 여름, 일러스트도 감상하고 직접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심이 가득한 도서관 놀이터인데요. 김윤옥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잠수함끼리 우리 인사하자. 아유, 우리 초록색 잠수함, 노란 잠수함, 큰 잠수함이 다 인사를 하네. 사파 작가와 함께 어린이가 칠판에 잠수함을 그립니다. 형형색색 아기자기한 모양의 잠수함이 동심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그림책에서 만나본 신기한 친구 인어도 분필선을 타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수함 그림이 제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냥 인어를 그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고 싶으면 다 그려요. 바다와 싱그러운 초록이 어우러진 사파들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싱그럽고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래나 물고기나 이런 쪽으로 그 테마를 좀 맞췄죠.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라 보니까 좀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림들도 많이 그리고 컬러도 그렇게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은 그림을 그려보고 사파를 즐기면서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양한 일러스트를 감상하고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은 관람객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아이와 통해서 어떤 이야기거리를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도 뜻깊은 그런 도서관으로 기억이 남고 이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도서관을 쉽게 접하고 더불어 책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세 번째 이야기전은 지난 2014년 도서관 월간지 표지를 담당했던 일러스트레이터 밥장 작가와 공간 디자이너 김의엽 작가가 공동으로 꾸몄습니다.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번 전시는 도서관 이야기 표지 그림 10여 점과 작가의 UN 아동권리협약 일러스트 40점이 선보였는데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담긴 사파들은 따스한 감성으로 어우러져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뭐 책이 있고 조용해야 되고 뭐 힘들고 어렵고 공부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쉬고 생각하고 놀고 친구들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른이 돼서라도 도서관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가 있겠죠. 신나게 그림을 그리고 재미있는 일러스트도 만날 수 있는 도서관 놀이터 믿는 구석으로 오세요전은 이달 28일까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김인옥입니다. 10개. 10개?